그리고 마침내 제작진은 어렵게 최 회장과 접촉할 수 있었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혹시 회장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MBN 스토리 추적 M의 김희수 PD라고 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회장님,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좀 입장 확인차 좀 찾아뵈려고 했는데 혹시 저희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갖고 내가 지금 그 친구를 조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좀 잘 아시고 해야지 그 아주 그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지? 저나 뭐 이 지역사회에서 엄청 봉사하고 저는 누군데 10원짜리를 이렇게 손에 끼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오셨다는데 한번 전화 주셨으니까 한번 뭐 뵙지 뭐 그럼. 제작진에게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한 최 회장. 갑질과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네, 회장님이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억울하다고 하셨었잖아요. 이유에 대해서만 좀 알려주세요. 이유는 저는 사업은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그걸 다 해주세요. 그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제 억울한 부분을 지금 제 손해를 다 해놨으니까 그거에서 지금 제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해놓고 그게 있을 거예요. 그냥 직원들 일단 너무 안 돼. 제작진의 질문에 서면 답변만 되풀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는데요. 회장님, 그러면은 문서로 문서로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왜 억울하셨다고 하는 게 10원짜리 손해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세요? 아, 근데 봤습니다. 카메라 같이 말라는 말이야. 찍는 거, 찍지 말라는 거, 이 사람이 왜. 회장님,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할 말 없으세요? 불법. 아니, 왜 사람을 처리했어? 왜 그러십니까? 저희 지금 정당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제작진과의 만남 요청에 당당히 응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 그래서 제작진은 그의 요청대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훼손된 살림처럼 황폐한 마음으로 갑질을 주장하는 직원들 그리고 각종 불법 봉사 의혹까지 제작진은 최 회장의 입장을 기다릴 것입니다.